반갑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사운드 이 게임 지금 내장 사운드 카드로 바꾼 이후로 사운드 체크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그 전투 나갈 때 그 배경음 엄청 크게 들리잖아요. 그때 마이크 소리가 무치인지 확인해줘. 지금 말고 뭐 지금도 무치면 얘기해주고 사운드 좀 잡아야 되거든요. 내장 사운드로 바꿨어. 외장 사운드 지금 빼놨거든. 그 CPU 바꾸면서. 아무튼 전에 보복 미션에 이제 보복 미션 떠가지고 귀찮아가지고 방종을 했었죠. 매우 귀찮은 관계로. 야 뭐냐 이거 고급전술센터? 아 됐구나. 잠깐만 뭐 건물 지을 거 있나? 지금 보급품 남아 돌거든요. 이제 뭐 지을 게 없어가지고 작업실, 전력, 저항군 통신. 저항군 통신 정도? 전력,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접촉 9-11. 혹시 모르니까. 전력 개전기 하나 지원해야겠다. 아, 전력이래. 저항군 통신. Commander, we've pushed our current power systems to the limit. We don't have any capacity to spare, which means we can't expand our facilities further. 혹시 모르니 뭐 메인 미션 때문에 건물을 더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 전력도 하나 지어놔야 되나? 나중에 짓지 뭐. 그러니까 메인 미션에 혹시라도 길 뚫을 일이 생길까봐 미리미리 그냥 하려고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보복 미션 가면 되겠지? DLC 안 할 거야. 그냥 엔딩 볼 거예요. DLC 의미 없대. 그냥 바로 엔딩 봐야지. DLC 해봤자 의미도 없는데. Hey, Commander. 이거 아닌데. 아, 이거구나. 성능 실험자. 맥도 졸라 약하대. 필요 없대. 도움 안 된대요. 밸런스 패치 되기 전에는. 이게 아마 엑소슈트가 워슈트로 바뀌는 걸 텐데. 스파이더가 그 윗단계로 업그레이드 된 거고. 겁다. 바로 갈게요. 13마리. Setting course for Eastern Europe. 스파이더 상의가 레이스인데 그렇게까지 막 쓸 일이 없어서. 이 지금 이제 배경음이 되게 크거든요. 이때 마이크가 묻히는지 안 묻히는지를 봐야 돼. 사운드 조절을 여기서 해야 돼요. 특수 돌격, 강습 저격, 적타. 이걸로 엔딩 봐야겠다. 이 캐릭들로. 혹시 뭐 장비 안 낀 게 있나? 얘는 무기 바꿨지. 없고. 방어도 1짜리 1개. 아, 사운드 괜찮아요? 그럼 상관없고. 이거 뭐야? 아니구나. 잘 봤네. 얘 됐고. 분대 규모 업그레이드 하자고?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업그레이드 하나도 안 했네, 나. 맞죠? 생각해보니까. 맞네, 잠깐만. 좋은 아이디어야. 돈이 남아도 온데, 왜 내가 업그레이드를 안 했지? 이거. 전투 전술. 뭐, 딱히 할 것도 없긴 한데.
딱히 없는데 할게. 전리품 한 개 더 떨군다. 이거는 트레이닝 했을 때 그거고. 자맹을 유지하는 첫 2톤 동안 기동력 3. 분대원이 죽거나 치명상을 입으면 2톤 동안 무작위로 전술 보너스. 병사는 완전히 죽는 대신 출혈 상태로 있게 될 확률 증가. 그래, 분대 규모 하나 뭐 사고. 죽는 대신 출혈. 혹시라도 엘리트가 죽으면은 지금 이제 엔딩 보기가 힘들어지니까. 아이,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어이씨, 나 돈 없는데. 큰일 났다.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어우씨, 다 썼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은 여기 병사 하다가 비죠. 아니야, 한 명 죽어야 한 명. 척탄 둘, 린 정찰, 저격 강습 돌격 특수. 얘가 명중률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 80일의 돌격. 근데 명중률이 너무 안 좋아. 사이닉병 없어. 삼척탄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명중률이 영안 좋네. 한 명을 누구로 넣지? 아, 얘 안 돼. 맥글이 죽었어. 죽어버렸지. 나중에 말렌 맥그리로 바꿀 거예요. 얘 속사 달려 있구나. 그 특수 능력으로 명중률이 좀 많아. 얘 하나 돌격병 키울게요. 얘 하나 키워야겠다. 최고급 리피터. 데미지 30% 증가, 장탄 2 감소. 런앤건. 스코프. 우리의 스코프 다 어디 갔냐? 아니, 스코프가 없어. 조준 10 증가. 어허.
치명타 데미지 3증가 의미 없고. 그러면은 고스코프 한 개를 장탄수 2증가에 지금 총 7발이지 그럼 5발이 되는 거 아니야. 대신 데미지가 늘어나고. 이거 따라주자.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가면 될 것 같아. 잠깐만. 우리 얘가 혹시 모르니 치료킬 혹시라도 한 명이 쓰러져가지고 이거 못 가면 난리 나거든요. 안전빵 지렸다. 난이도가 매우 어려움이에요. 섹터 포도보다 더 센게 나오지 이제. 어? 여러분들 지금 좀 바뀐게 느껴지지 않아요? 원래 저번에는 여기 맵 로딩할 때 막 화면 두두두 끊기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되게 부드럽게 로딩이 끝나지 않아? 맞지? 야, 이게 램이랑 CPU가 바뀌니까 이게 되네. 이제 컴은 좋고 봐야 돼. 막 끊김이 없어. 로딩이 되게 스무스해. 야, 이것도 안 끊긴다. 어쩌는데? 내가 여기서 막 두두두 끊겼잖아. 애들 내려올 때. 안 끊기는데? 내가 수송기 막 올 때 막 렉 걸리고 그랬는데. 오. 야, 역시 컴은 좋고 봐야 돼. 역시 이 모든 것은 우리 약쟁이 손님께서 다 제공해 주신 장비들입니다. 그런 거로. 어? 야, 요 저격수 올라가라고 그냥 막 만들어 주는구만. 우리 스나이퍼 일로와. 어, 뭐야, 여기도 올라갈 수 있어? 스나이퍼! 야, 여기로 어떻게 올라가겠어, 스나이퍼가? 좋은 자리다. 자, 그런데 얘들이 만약에, 뭐랄까. 되게 페이스를 있을 수도 있거든요. 페이스 리스는 아니고 바로 있네. 그래? 이러면은 근접 전투 전문가가 빛을 발해야 됩니다. 들어와. 들어와. 넌 오겠지. 괜찮아. 어차피 우리 턴이야. 아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내 턴이다. 여러분들 방금 두 번 공격했죠? 잘 봐요. 뇽. 세 번 공격했죠? 뇽. 네 번 공격했죠? 내가 지금 일부러 두 번 더 공격한 가능한데 안 했거든. 얘 총 여섯 한 턴에 기본 네 번 공격에다가 저렇게 조건적으로 계속 공격 가능해요. 경험치 한번 줘야지. 좋아. 스무스해. 얘들이 이제 어떤 녀석들인지 모르니까 얘 진짜 좋아. 잘 키웠어. 보물이야, 보물.
쟤 죽으면 엔딩 못 봐요. Let's move already. 제가 너무 잘 컸어 지금. Got it covered. 굉장히 엘리트 보물. No problem. 아 지금 여러분들 게임 사운드 잘, 아 그 마이크랑 잘 들려요? 사운드 조절 따로 안 해도 되나? 그냥 이대로 하면 되려나? I like a fire. 잘 들려? 아 그럼 됐어요. 사운드 카드를 빼버렸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On your order. Come get some. 천천히 가자. 총 13마리가 있는데 지금 두 마리 잡았어. 11마리 남았어요. 더럽게 멀리도 있네. 저게 이제 게이트키퍼 짱짱 센 녀석인데 한 턴에 마무리를 해야 돼요. 제가 엄청 세지. 한 턴에 못 잡으면 우리 편도 중상 각오해야 돼. 위험한 녀석이야. 오케이. 뭐야 없어? 어? 이거 봐라. Not a problem. I got you. Go. 에이 뭐 빈결이 있으니? 그렇네요. 우리에겐 빈결이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지. 하이 테크놀로지였어. 위쪽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위쪽에 저기 없는 것 같은데. 아 위쪽에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아, 저 위에서 계속 싸우네. 연쇄 저격 때문에 지금 세팅이 고민되거든요, 저격 수는. 나도 모르겠어. 이거 다 구출하면 끝난 거 아니야, 여기? 하나, 둘, 셋, 넷. 대충 구출하면 되겠는데. 두 대라고? 설마? 아 뭐야 왜 없어? 아 불안하기 싫어. 정상인이고 올려있나 진짜? 여기까지만 가자. Absolutely. Go, you're safe. Go. 여기까지 가고 그냥 위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은 뭐 알겠지. 뭐 스캐닝이 있긴 한데 굳이 지금 써야 될까? 여기까지 시야 확보를 했는데. Whatever you say. 에이, 뭐 돌릴까? 안전빵으로? 아씨 하필 눈앞이 이게 짝퉁이냐? 하필 눈앞이 이게 짝퉁이네.
끼치 않고. 리체부터 미모하보. 아니 뭐 어차피 스나가 잡을 수도 있고 뭐 누가 잡든 잡게 되겠죠. 내 저격수를 좀 레벨업 시켜야 되니. 레벨업 하기 싫대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니가 먹어라. 아이고 이럴 수가. 피일이 남다니. 이럴 수. 맥슬 포지션. 내 녀석이 먹더라. 그걸 못 먹어가지고 멍청한 녀석. 초도 못 먹는 녀석이라니. 위로 갑시다. 이쪽에는 이제 근처에 적이 없다라는 걸 알았으니 위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 빈결각이다. 빈결탄 한 방이면 끝나겠군. 이래서 빈결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We're losing civilians left and right, Commander. We need to get these people out of here. 빈결 누가 갖고 있니? 잠깐만 좀 먼데? 사거리가 좀 그런데. 이거 들키는 거 아니야? 오. 오. 갑빈결. 달렸네. 어쩔까? 부셔버려! 요 녀석들 보이는구만. 우리 저격수의 힘을 한번 믿어볼까. 야 뭐야 너 왜 가간 나와. 똥강아지야. 아 나 그게 안 보이네. 망함. 아 나 연쇄 조격 한번 빛을 바르려고 했더만 연쇄 조격이 안 통하네. 아쉽다. 뭐 일단 한 입 먹으라 하죠. 그렇지. 너도 한 입, 나도 한 입. 어, 뭐야? 턴이 왜 끝나? 어, 몇 명 안 되네. 그러면은 제이 후보. 얘도 엄청 잘 큰 이제 엘리트 돌격병이거든요. 그럼 얘를 먹여 줘야지. Mi avvicino alle coordinate. 오뎀이라니. 어이 놀래라. 아이 나 진짜 사운드 저거 적응 안 되게 시리. 요 가간 나오네. 뭘까요 보내자. 안녕하세요. 열로 보내자. 보내놓고 다음 턴에 마무리하는 걸로. 큰일났다. 나 턴 넘기지 않았.. 나 턴 끝나지 않았나? 읍스. 아이씨 잣댐. 어쩔 수 없군.
은신 풀어야겠다. 다행히도 얘는 안 움직이고. 다음 턴에 얘 무조건 잡아야 돼요. 안 돼! 아이씨, 3헤드네. 아! 파이어 에고 왔어. 설마. 아, 무슨 뭐 다헤드야? 아, 큰일 났다. 그래, 심이나 죽여. 괜히 죽어도 돼. 저거 잡으면 게임 끝나겠죠. 문제는 저걸 다 잡아야 문제지. 근접 공격 발동이 안 된다고요. 되네. 제발. 그렇지. 갓 강습병. That's right. 우리 턴일 텐데 이러면. 됐어. 잠깐만. 우리 조격수 시야가 어디까지 나오지? 하, 딸랑 두 마리? 아, 미치겠네. 연쇄 조격으로 기다려. 잠깐 각을 그러면 재봅시다. 일단 빙결탄은 보류. 혹시라도 적을 못 잡았을 때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니. 그러면 이거 스킬이 뭐였더라? 첫 번째 행동으로 주요 무기 일반 사격을 하면 추가로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발에 개밖에 공격 안 되니? 아니, 해킹은 의미가 없어요. 잠깐만. 얘가 이번에 엄청 킬을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견적을 내면은. 일단 운빨을 한번 걸어보죠. 76%. 오케이. 뭐 맞췄다는 데 의미를 두고. 이번 턴에 얘들 엄폐를 다 벗길 거예요. 죽으면 더 좋고. 아, 그럴 일 없어. 자. 한 마리, 두 마리. 요렇게 한 묶음. 여기 두 마리 있지. 두 마리 맞나? 두 마리겠죠. 그러면은 좌우축에 있는 애들을 다 정리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 좌우축이래. 얘들을 일단 정리를 해야 돼. 누가 저기를 가느냐가 중요한데. 칼빵 대기, 얘도 대기, 얘도 대기. 갈 사람이 몇 명 없는데? 얘밖에 갈 사람이 없네. 만만한 거. 얘가 이쪽으로 달려가가지고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최소 4마리를 잡아야 돼, 얘 혼자서. 얘 둘이를 저격병이 잡아줘야 되고, 이쪽이 문제인데. 저각을 재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돌격팽이 얘들을 다 잡잖아. 그럼 얘는 언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턴에 얘들을 다 잡을 수 있는 각을 찾아야 돼.